안녕하세요.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주제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금연 관련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. 이번 시간에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. 네,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. 뭐 이게 의학계에서 이 방법이다 정해진 건 없고요. 다만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여러 정보와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방법이면 성공률을 높인다고 좀 모아본 네 가지 방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럼 그 첫 번째 방법은 뭔가요? 금연에 성공하신 분의 특징은 금연 동기가 명확하신 분일수록 성공률이 높아요. 금연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? 네, 네. 본인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끊는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분. 그 끊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신 분이 확실히 성공률이 높아요. 아, 네. 제가 해석해보면 그냥 새해가 됐어. 네. 그래갖고 아, 그냥 담배나 한번 끊어볼까 올해는? 네. 이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아. 그러니까 뭐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달 내에 2에서 4주에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금단 증상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꾸준히 생기는 어떤 흡연에 대한 욕구의 대처하기에는 좀 미약하다. 미약하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왜 본인이 금연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를 동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금연에 성공했을 때 보상도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보상이란 게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죠. 제가 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가령 이럴 수 있죠. 이제 저는 이제 애를 키우고 이제 제가 딸이 있단 말이에요. 딸들은 싫어해요. 네, 내가 금연을 성공해서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. 이건 굉장한 동기이자 보상 아닌가요? 물론 사람마다 그 보상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을 때 그 금연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딸내미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쓰레기 냄새나 이거 안 하는 거. 네. 또 젊으신 분들은 뭐 연애하시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구체적인 동기에 따른 보상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네, 첫 번째는 구체적인 동기와 보상이 설정되었을 때 네. 성공률이 높아진다. 네네. 네. 타당한 거 같습니다. 네. 솔깃하네요, 좀. 솔깃하죠? 네.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?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. 당연하게도 이거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. 주변에 알려야 돼요. 선언을 해야 돼요. 예. 나 오늘부터 금연이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나 금연했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피고 있으면 사람이 좀 이 뭐라고 할까요? 실없어 보이죠. 실없어도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많은 분들이 금연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결코 실없어 하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고요. 실없어 한다 하더라도 금연을 성공했을 때 얻은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실없더라도 또 선언하고 또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왜 알리라고 하냐면 이제 육체적인 의존도 중요하지만 이 흡연하게 될 때는 이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좌우되거든요. 뭐 어떤 상황에서 직장에서 같이 가자 이랬을 때 거절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언해서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.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그 흡연효과 생겨서 좀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초기에 이제 금단 증상에서 뭐 초조 불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장애 요소잖아요. 그것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일단 사회에 알려야 되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알렸을 때 어쨌든 체면을 위해서도 더 금연을 성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네. 담배를 함께 피웠던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게 좋겠네요. 담배를 함께 피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네. 그 사람들한테 나 담배 끊었다. 필수죠. 네.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얘기를 하시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선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도와달라는 메시지입니다. 금연이 쉽지 않고요. 그래서 제가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. 이런 얘기죠. 네. 네. 그러면 아마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두 번째는 또 흔히들 많이 얘기
하는 네, 네.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말했던 내가 방법이 다 흔히 들을 수 있던 방법일 네. 겁니다.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은 뭔지 궁금한데. 세 번째 방법은 의사와 상담하시라는 거예요. 아, 의사와 상담? 네. 요거는 약간 새롭네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어떤 분은 이제 뭐 아니 뭐 제가 의사니까 네.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의사와 상담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의 성공률이 다른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아요. 성공률이. 성공률이 높다? 예, 예, 예. 근데 이유를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연이라는 거는 이제 금연 교육과 약물과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. 실제도 그렇습니다. 그런 측면이 있고요. 그래서 의사와 상담할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요소,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어요. 그 상담 과정에서. 네. 특히 이제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든요. 별거 아닌데요. 제가 금연을 시작한 사람이고 의사를 만나러 가잖아요. 네. 본인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. 네. 그런 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금연의 어떤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금연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렇죠. 그게 상담 과정에서 해결을 해서 해법을 찾는 거죠. 제가 의사로서 이제 금연 그 때문에 오시는 분의 경우에는 주 목적이 현재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금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,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의사로서 이걸 찾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혼자 이제 금연을 했던 분 중에서 좀 실패를 좀 반복하셨다 네. 이런 분의 경우에는 금연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가정학과나 금연에 대해서 좀 더 훈련된 의료인을 만나서 금연을 함께 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금연을 위해서 네. 경우를 찾았을 때 네. 그건 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? 아,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더 네.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.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건데요. 흡연은 육체적 의존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의존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에 처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흡연 외에 다른 습관, 다른 방법을 꼭 만드셔야 성공하십니다. 아, 네. 그게 우리 처음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. 네, 네.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방법이 굉장히 꼭 중요해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스트레스, 좀 뭔가 지금 제 스트레스 받는다. 산책하셔도 좋고요. 제가 금연을 할 때 성공했던 방식은 건물 하나 두 바퀴 도는 거였어요. 방식 중 하나가. 담배 한대 피는 시간 정도 되겠네요. 처음에는 이제 흡연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.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그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막 갑자기 막 하도 이렇게 그렇게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두어 바퀴 도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도심에서 건물 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근데 저희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저의 어떤 정서적 안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이 방법 외에도 뭐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. 이제 남성분의 경우에는 좀 쉽지 않고 아는 방법인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좋습니다.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전에는 혼자 흡연을 하시면서 그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내셨다면 지금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오늘 말이야.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사회적 관계와 습관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금연을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심리적 의존을 네. 벗어날 수 있는 네. 자신만의 어떤 루틴, 네. 새로운 습관 네.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방법 다 알았으니까 네, 네. 아까 이제 세 번째 방법과 관련된 의사에게 진료.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논리는 그거죠.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 인구가 줄고 그런 흡연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피해로 인해서
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비가 생기잖아요. 요것도 감소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일종의 예방 차원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록된 병의원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일부 치료비와 약값을 지원해줘요. 그러면 어쨌든 금연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진 분이라면 네. 그 병의원 그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. 수월하네요. 예, 예. 그래서 첫 1, 2회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대개 6회 정도 진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8 내지 12주 기간이고요. 그 다음에 3회부터 6회까지는 진료 때 본인 부담금은 없어요. 그리고 이 코스를 다 했을 경우에는 보상으로 1, 2회 때의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약값 같은 것에도 환급도 해줘요. 예, 프로그램을 다 완수했다 이런 네. 의미로. 그래서 이게 12주 코스인데 1년에 총 3번이 가능해요. 이건 뭐겠습니까? 12주 참여했지만 그때는 성공했다가 또 지나가 실패했다 또 참여하시라는 얘기예요. 1년에 3번까지 지원을 해줘요. 그래서 거기서 참여해서 하면 환자 등록을 하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요법을 네. 한번 다뤘는데 그런 약물요법을 병의원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처방받고 그 다음에 약값하고 진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설명글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요. 링크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클리닉도 있더라고요. 요즘 많아요.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해준 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보건소 차원에서 뭐 추가 지원해서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. 네.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네. 뭐 이렇게 그런 정보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좀 고전적이긴 한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금연 캠프예요. 네. 당연히 그 금연 캠프 하면은 효과를 더 많이 보죠. 네, 근데 어렵잖아요. 그럼 직장 다니시고 휴가를 좀 그렇죠. 네,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전에 실패를 많이 하셨던 분 또는 이제 흡연력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금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네. 아 본인이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제가 이 촬영 끝나고 네. 약간 찾아서 네. 또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. 친절한 뉴피드입니다. 네. 네,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. 오늘 임 닥터가 알려준 방법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금연에 꾸준히 도전하셔서 성공한 금연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